진현 씨 로봇. 네, 경기 시작했습니다. 진흥연 선수하고 최상희 선수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전 경기를 한 이경진 선수 옆에 있는데 인터뷰를 마다하고 진흥연 선수 5러브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. 리시브 이후 드롭이 정말 좋죠. 에일러비입니다. 나일러비죠. 진흥연 선수의 서브 높이도 좋고 드라이브의 파워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1세트 끝났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내기들은 서브 리시브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러면 보면 아, 서브 아웃이네요. 진흥연 선수가 이전 대회 때 입상을 한번 하고 나더니 몸놀림이 엄청 빨라졌습니다. 아, 포항에서 운동하시는 분인가요? 네, 포항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. 아, 포항 이동에서 네. 하시는 분이구나. 저번 대회 때 3등을 해서 이제 새내기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다고 열심히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선 파워가 좋으시네요. 그리고 왜 힘이 서브도 좋고
확실히 드라이브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.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. 게임 운영에서 드라이브의 중요성을 표현을 점수로 하신다면 얼마를 드리고 싶습니까? 뭐 마스터들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내기 같은 경우는 11점 게임을 봤을 때 5-6점 이상은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. 저는 네. 그럼 경기 한 세트에서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? 거의 승부가 결정 난다고 봐야 되겠죠. 드라이브를 잘 친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한 것이고 상대방을 좀 괴롭게 할 수 있거든요. 어쨌든 새내기들은 우선 스텝이 아직 딱 자리 잡히지 않았기 네. 때문에 볼이 길게 빠지면 다음 리시브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아쉽게 서브 실수로 게임이 끝나네요. 진은현 선수가 2-0으로 승리했습니다.